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면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으면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우리 모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면 주님께서 21세기 세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